울며 헤진 두 사람 참 부대 눈물 바다가 되고 참 부대는 막아 주기도 하지만 또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부대에는 가장 그 애환이 많습니다. 부산의 노래죠. 지금에 울며 헤진 부산항 막 돌아다니는 사람 팔자를 보고 옛날에는 나쁜 팔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이게 막 전국을 돌아다니고 세계를 여행을 하고 이러한 돌아다니는 팔자가 가장 좋은 팔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마 이것도 아마 팔자 없으면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 팔자가 좋은 팔자입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이 좋은 공기 속에서 연주한다는 것은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상팔자가 제일 있다고. 자, 그럼 팔자에 의해서 그 옛날에 김삿갓이 그랬죠. 군만 한 대로 다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남시 김삿갓이 얼마나 처음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팔자, 마찬가지로 저희 오늘 강남시인 김삿갓 노래, 강남시인 김삿갓 노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 하나, 둘, 시. 살이 많은데 역마살이라고 했거든요. 역마살이 많은 사람 옛날에는 막 장애도 다니고 이래요. 방방도 다니고 장사하고 그래 먹고 사는 사람들 보고 역마살이 많다 했습니다. 아, 지금은 그 역마살이 많은 사람이 가장 팔자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역마살이 많아가지고 그죠. 역마살 지금은 좋은 살이 역마살이 많으시겠죠. 지금은 역마살이 나쁜 팔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교반상 보실 분은 또 역마살을 좀 준비를 잘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